언제나 너의 곁에서 다시 술 한 잔이 생각나더라. 준비됐니? 네. 아, 또 왔다. 편집자들 오프닝 각 잡혔어.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도전해볼 노래, 아, 이 노래 요즘 굉장히 또 핫합니다. 가수도 핫하고요. 닐로의 벗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파트 할 사람. 저요. 누구? 거수. 물입니다. 음유신 물이? 예. 너부터 할 거야? 예. 알겠어. 자, 그래. 1번 그럼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했어. 이 부분 바로 좀 반주 들려주고 바로 들어갈게. 하나, 둘, 셋, 넷. 시작.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했어. 의미 없던 하루가 소중해졌으니. 무리야. 예 선생님. 나가. 알겠습니다. 네. 미안하다. 나가라. 자, 새로 들어온 친구 반갑고. 자, 그럼 2번 파트 할 사람. 저요. 선생님. 2번 파트 할 저요라고 하면 내가 못 알아듣죠. 자기 닉네임 모범, 얘기하고. 네, 그래, 모범생이 그리고. 네네. 창대요. 창대랑 모범생이 너희 둘이 할 거야? 그럼 네. 범생이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그냥 길을 걷다가도 이 부분이야. 하나, 시작.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썩는 같아. 음정이 너무 흔들리고 되게 변태같이 부른다. 범생아. 범생아. 네네. 너무 변태같이 불러. 자, 그 다음에 그 누가 한다. 아니야, 아니야. 넌 땡이야. 탈락. 네. 땡. 들어가. 범생이 들어가고. 자, 창대야. 예, 선생님. 2번 준비됐지? 예,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간다. 네. 원, 투.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이런 씨바. 잠깐만. 어떤 개, 어떤 칼 청축이야, 이 씨바. 야! 야! 창대야! 같아. 창대야! 예, 선생님. 왜 소리 안 듣고 자꾸 니 혼자 불러? 그만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로라는 현이, 야!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 돼질래?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릴 줄 몰랐어요. 웃겨, 이게?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창대 다시 간다. 예, 선생님. 하나, 둘.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아, 선물이 좀 별로야.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야, 알겠지? 예.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선물 같아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너무 단조로운데.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이렇게 안 돼? 아,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에. 자, 3번 할 사람 거수. 저요. 01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3번 간다. 내게 내게 다가왔던 그 순간부터. 네. 자. 시작. 시작.
내게 다가왔던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을 안겨준 너에게 말할 게 조금 서투른 고백이지라도 저기 공일아. 네. 너 음색도 그러고 노래랑 안 맞아. 너무 변성기가 느낌이 와가지고. 아 감기 걸려가지고. 아니 아니야 변성기야 이건 감기가 아니라. 고3인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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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기야. 변성기야. 어, 들어가. 들어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이야 네. 너 어디 하려고 왔어? 저 4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4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분? 네네. 오케이 알겠어. 하나 둘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줄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아 너무 소리가 팍 커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아 그런가요? 어. 마이크가 헤드셋 마이크여서.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에 꿈꾸게 하니까 꿈꾸게 하니까. 아, 이 부분이 진짜 별로야.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모든 네.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존나 듣기 싫네 씨발. 기회를 하니까만 다시 안 나가. 자 다음 그 승빈이요. 승빈이 그래 승빈이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다음 또 한 명 더 있지 않았니? 저요 저요 현우요 현우. 그래 저요 저요 하지 말라 그랬다 현우. 그래 자 아, 네. 현우 바로 가자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지켜준 사람. 왜 그래? 지켜준 사람. 발음 똑바로 해. 시작. 지켜준 사람 지켜준 사람. 아이씨 발새끼야 나가야 개새끼야. 승빈아 예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맘에 안 들어. 승빈아 들어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죄송할 필요가 뭐가 있니. 고생했죠. 어 들어가. 자 다음 있냐? 예 저 있습니다 형님. 자 태박이. 예 시작. 수많은 사람들 야 똑바로 안 할래? 수많은 사람들 야야야야이자이 새끼가. 아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듣고 따라 듣고 하라고 듣고. 예. 투 시작. 오케이 시작. 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거 그만해라. 아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형님. 호이시 호이시 특별 특별. 미친
자, 4번 할 사람 거수. 양근당파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양근당파 왔어요. 네. 자, 바로 넘겨줄게. 처음부터. 네. 하나, 둘,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어, 잠깐만. 약간 네. 음정이 약간. 사실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양근당파 잠깐만. 뭐 네. 목이 안 좋아 오늘? 아 지금 이제 막 술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저 그러면은 한 5분만 연습하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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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번 할 사람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양근당파를 전부 제외하고 맨 위에서부터 볼게. 이응 너 어디 하려고 왔어? 또 4번이야. 4번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너도 똑같네 아까 걔랑. 너 아까 걔지? 아니야. 꿈꾸게 하. 이거 하지 말라고. 꿈꾸게 네. 하니까. 해봐. 꿈꾸게 하니까. 오, 그렇지. 하나 배웠네. 어, 들어가. 어, 자. 무자식. 네, 네. 씨 어디 하려고 왔니? 저 3번이요. 자.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둘, 시작. 내게 다가왔던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을 안겨준 너에게 말할 게 조금 서투른 고백일지라도. 오, 넌 닐로랑 음색이 약간 비슷하다. 부르는 느낌도 그러고. 너 근데 3번. 네네. 여기 파트 하나밖에 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아 밑에도 있습니까? 밑에도 있어. 이거 너 브릿지 할 수, 너 이거 브릿지 할 수 있니?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봐봐.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이거 할 수 있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거 이거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미정으로 할게요. 이건 따로 뽑아야 돼. 이거 못해. 어 이거 지금 저 3번 얘가 3번 딱 위 저 1절 파트에만 딱 최적화돼 있는 보이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거 뒤에 있는 거 3번을 하기가 좀 빡세니까 어 그지? 네. 어 듣자마자 막 숨이 막히지? 어. 자 오케이 브릿지 물음표로 남겨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1절 3번 파트를 네가 해라. 네. 어 3 하고 소가로 달고 네 닉네임 달아. 알겠지? 네네. 네. 자 오케이 자 그, 누가 이렇게 울리냐. 아 히읗 히읗 이런 너잖아. 히읗 히읗아. 네 저 너 너한테서 너한테서 울려. 너한테서 어. 자 시기 너부터 갈게. 자 지금부터 어리버리 까면 그냥 바로 그냥 내 보낼 거야. 또 내 목소리가 울려. 씨바 사랑하는 원곡 초등학교 여러분 어떤 씨바 새끼 어떤 씨바 새끼가 이렇게 울리냐 이 개새끼들아 누구야 좀 끄라고. 자 시기 예예 예. 어 2번 간다. 시작. 그냥 길을 걷다 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1번, 2번이 오히려 어렵네, 애들이. 아, 제가 많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음색이 진짜 별로야. 어, 그냥 되게 막
그, 아, 뭐 되게 막 찐따가 막 저 코인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런 느낌이야. 막 안경에 볼록 렌즈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여기 관자놀이 여드름 많이 났을 것 같아. 여보세요? 네네네네. 어, 왜 말을 안 하니? 아, 저 말 듣고 있습니다. 말씀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네네. 아이, 괜찮으면 됐지. 어, 들어가잉. 어, 자 다음. 4번은 양근당파가 하는 할 거야. 어? 양근당파 어디 갔어? 어? 양근당파 나... 뭐야? 튕긴 건가? 그래, 양근당파 왜 튕겼었어? 포기한 아니요, 거야? 튕긴 게 아니고... 포기한 거야? 저 술 먹는데 좀 집중하려고 집중해서. 알겠어, 알겠어. 양근당파 들어가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 오케이. 나르탄 어느 날? 네네. 너 어디 하려고 왔니? 4번이요. 와, 전부 다 4번 해버린다 그러네. 얘들아, 이거 1절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니네 지금 데리고 이거 브릿지까지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해보자, 그래. 나르탄 어느 날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 날 꿈꾸게 하니까. 왜 그렇게 불러? 아, 죄송해요. 떨려서 오랜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애매하게 무슨 뭐 신용제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아, 좀 낮춰서 해요. 아르면서 부르네. 시작. 수 아 이거 아 수 스킬을 어떻게 수 많은 이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너 네 목소리로 불러. 수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내가 봤을 때 너는 신용제한테 빠진 것 같은데? 아, 아, 그 저...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용제의 늪이라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용어가. 예, 신용제의 노래만 듣고 그런 류의 노래만 듣다 보니까 거기서 못 태어나와가지고 모든 노래를 그렇게 부른 애들이 있어요. 신용제의 늪에 빠졌어요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얘 노래는 잘하거든? 근데 지금 신용제의 늪에 빠졌어. 어떡하려고 그래? 아, 네 목소리로 해주면 안 돼? 난 네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걸 하니까. 우와.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오, 근데 많이 빠져가지고 괜찮다. 아, 괜찮나요? 어, 근데 그 부분이 좀 그래, 약간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이걸 하는 것 같아. 아, 약간 신용제 발음. 어, 지켜준 사람 이렇게 이게 럼이 아니라 지켜준 사람 이거거든요. 아로 빼야 되는데 럼 이게 되니까 어 약간 그 느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게 바로 신용제의 늪입니다. 예. 좀 더 연습해 볼래? 너 일단 킵 하자. 킵. 어. 네, 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밖에 나가서 연습하고. 아, 연습하고 오지 말고 너 저기 뭐 여기 있어 그냥. 아, 네, 네, 네. 괜찮아. 어. Two hours later. 자, 4번 나르탄 어느 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켜 볼게. 너 진짜 이거 잘해 줘야 돼. 음정 막 틀리고 자꾸 그러더라고. 집중 좀 해줘, 집중 좀. 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음정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중요해. 시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너 4번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어, 4번 네가 달아라. 꾹꾹.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1절까지만 합시다. 이거 솔직히 2절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 지금 다들 집에서 방송 이거 보시면서 헤헤 병신들 잘 놀고 있네 하시고 잠깐 소리 꺼놓고 나도 한번 해볼까? 너에게 해보면 진짜 안 되실 거예요. 시벌 새끼야. 너에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떤 미친 새끼지? 1절까지만 깔끔하게 부를 수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너무 빡세 솔직히. 인정? 예, 지금 파트 한 명밖에 못 뽑아놨어. 아, 두 명밖에 못 뽑아놨어. 자, 나머지 그럼 1번, 2번, 5번 파트 지금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얘들아, 이렇게 하자. 1번, 지금부터 무조건 1번만 뽑을 거야. 1번만 계속 간다. 이거 저음인데 니네 지금 시시하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니네 이것도 못하고 애매해 지금 다들. 서인고기부터 갈게. 서인고기. 넵. 시작.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했어. 의미 없던 하루가 소중해졌으니. 콧바람 소리 조금 안 났으면 좋겠는데. 너, 네? 너가 지금까지 제일 괜찮거든. 자, 다음에 승빈이. 네, 선생님. 시작.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했어. 의미 없던 하루가 소중해졌으니. 네, 마이크. 시작.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했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서인국이가 난 내가 봤을 땐 제일 지금 제일 괜찮은 것 같거든. 인구가. 네. 바로 가자. 시작.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했어. 의미 없던 하루가 소중해졌으니. 괜찮아. 인국이 네가 해라. 네. 인국이 네가 1번 달아. 스마야.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2번 바로 가자. 시작.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스마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음량을 좀 키워서 다시 해볼까요?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했는데.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이렇게 딱 담백하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시발. 다시 해볼까요? 해봐. 시작.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스마 네가 해라. 네가 해. 예, 감사합니다. 자, 5번 파트 한 명 남았다 얘들아. 5번 파트 언제나 너희 곁에서 이 부분 한번 들려주고 갈게요. 언제나 너희 곁에서부터. 언제나 너희 곁에서 세상 그 누구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할 수 있겠죠? 자, 임지연이. 네, 선생님. 자, 키보드 소리 시끄럽고. 아, 네, 네. 칼 청죽 부셔버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네 대갈통에 키패드 그냥 대갈통에 후려쳐버리고 싶고. 네. 자, 가자. 선생님, 저 근데 저 2번 가졌는데. 2번 이미 뽑혔어. 아, 그런가요? 어. 저 5번은 저 방금 외워갖고 노래를. 이런 씨. 터면아. 네네. 오케이, 시작. 언제나 너의 곁. 언제나 너의 곁. 울지마 바보야.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시작. 언제나 너의 곁에서 슬슬 술 한 잔이 생각나더라. 왜 갑자기 그 그 창법이 나오지? 죄송해요. 전자담배를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시작.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랑이 되고 싶어. 이거 아니야. 아. 아닌가요? 들어가. 네. 꼬꼬까까. 효실아. 네. 준비됐니? 네. 아, 또 왔다. 편집자들 오프닝 각 잡혔어. 자, 시작.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다 같이 싶어. 나 이제 언제나 같은 얘기를 하겠지. 정말 큰일 난다. 너 박효신 팬들한테 저항받는다. 어? 언제까지 그 대장나무를, 어? 저도 오늘도 얘기합니다. Fuck you. 아, 나 저 새끼 진짜 컨셉질 징그럽네. 자, 오케이. 닉네임 무이. 무이. 네네. 우이 우이. 자, 시작.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좀 아쉬운 대로 요 멤버로 요렇게 가볼게요. 자, 얘들아 다이드 마이크 켜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아쉬운 대로 우리 1절을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얘들아. 한번 바로 그냥 바로 들어갈 거야 이제 다들. 네. 집중해.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했어. 의미 없던 하루가 소중해졌으니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내게 다가왔던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을 안겨준 너에게 말할 게 조금 서투른 고백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박수! 아, 다들 아, 고생했다. 아, 다들 아주 고생했고. 김없지? 아, 그래, 유튜브 올라가면 뭐 유튜브 하는 애들, 야, 닥쳐. 그 유튜브 하는 애들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다 댓글 달고 그러면은 아주 본인의 채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들 고생들 했고, 다음에 보도록 하자. 고생했다, 애들아. 안녕!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다같이 싶어요.